애완동물들. 맞아요.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장례가 어디 있었어? 솔직히 개는 개 죽으면 가잖아 그냥. 근데 요즘은 개를 사람, 개나 고양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묻어주는 것보다 나는 그래요. 그냥 깨끗하게. 요즘 화장터도 많더라고. 근데 깨끗하게 해서 날려주는 게, 산에다가 날려주고. 개가 어쨌든 사람 인도환생하기 전이라고 하잖아 보면. 그랬으면 개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뭐 혼이 못 들게 막는 거랑 똑같아. 집안에다 두는 거는. 두고 자기 요즘 목걸이다 해갖고 맨날 지니고 다니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를 요즘은 목걸이를 만든다니까.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갖고 다녀요. 요즘에는 개를 몸에 지니고 있어서 부적이 된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자꾸 시름시름 아픈 사람도 많이 봤고, 그리고 자꾸 꿈에 못 떠나서 자꾸 오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절대로다가 그거를 몸에다 안 지녀야 돼. 살 맞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한테. 집안에 그잖아요 뭐 영정 사진이든지 뭐 그런 거 두지도 말라는 이유가 자꾸 혼이 머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다 뿌려서 훨훨 날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제일 좋은 방법은 화장을 해줘. 화장을 해서 그냥 뿌려줘라 그냥. 응? 그것도 어쨌든 걔도 떠나야 되잖아 보면. 그래야지 걔한테도 좋은 거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